과연 윤주양이 입원해 있는 병원은 정신질환이 없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한 걸까? 정신과 전문의 3명으로부터 정상 진단을 받은 제작진이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윤주양을 이송했던 업체에 강제 이송을 의뢰해 봤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거기 정신병원 강제 입원 해주시죠? 아, 언제 필요하세요? 바로 가능할까요, 혹시? 어, 내일 가능해요. 아, 그러면 따로 진단서 같은 건 없어도 되고요? 진단서 같은 건 필요 없고 병원에 가서 나오고요. 그럼 보호자 혹시 두 분 계세요? 아, 네, 있어요. 그럼 보호자 두 분 그 동의서만 쓰시고 그 환자분 있는 데만 알려주시면 돼요. 환자가 커요? 그들은 환자의 체격과 이송 비용에 관심이 있을 뿐 실제 정신질환 유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카메라를 동원해 강제 이송의 전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사설 이송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적 조회조차 되지 않던 무적 차량. 윤주양을 실어 갔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생분 지금 안에 있죠? 네. 어떻게? 저희가 문 열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직접 열어주시겠어요? 열쇠 드릴게요. 여기. 독립서에 사인하실 분은요? 두 명 있어야 되는데. 언니, 좀 이따 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가서 데리고 내려와. 두 명의 남자가 집 안으로 향한 뒤 남아있던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생각해둔 병원이 있으세요? 인천에 한국병원이라고 있죠. 우리 동생분이 어지간해서 누나 말을 안 들었나 보네. 병원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내막을 알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집 안에서는 환자를 위장한 제작진에 대한 강제 이송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제작진을 제압하는 남자들.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손에 수갑부터 채웁니다. 키 190cm의 건장한 20대 남성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남짓. 협박과 폭행은 물론 불법적인 수갑 사용까지. 일부 불법 이송업체에겐 예사로운 일인 듯 보였습니다. 허가받은 이송 차량이 아닌 만큼 차 안은 생각보다 좁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장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 먼저 보여주실까? 진료도 받기 전에 환자를 병실로 옮기겠다는 남자들. 이 역시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입원까지 가능할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온 환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요. 처음이시죠? 네. 처음 오시고 저희 선생님 먼저 보셔야 하거든요. 네, 실례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예. 아,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부른 사람은 바로 이송업체 관계자들이 브로커로 지목했던 공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윤주영의 양 어머니가 거액의 현금을 건넸던 사람과 동일 인물. 이 사람을 통하면 정말 멀쩡한 제작진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가능한 것일까? 저희 병원은 처음이시죠? 네. 네. 여기 앉으시고요. 아니 근데 왜 보호자 동의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급한 일 있으셨나 봐요? 네, 집안에 문제가 좀 있어서 물어봤더니 여기서 잘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던데. 아니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우리 고객님인데. 아니 근데
제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드려야 될까? 우리는 유산 다툼 때문에 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꾸며서 얘기했습니다. 와, 그건 좀 안 되는데. 그건 감금이고 불법인데.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 소문과 달리 난색을 표하는 공부장. 하지만 잠시 후 그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들하고 또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요. 요즘 뭐 다들 뭐 정신병 한두 개씩은 달고 산다니까. 기간을 얼마나 두시려고? 좀 길게도 가능할까요? 아무리 길게 돼도 6개월 이상은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더 길게 있으려면 말 그대로 우리 원장님 말고 다른 병원하고도 얘기도 해봐야 되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떡값 정도는 준비를 해줘야. 입원비 말고 돈이 더 필요해요? 당연하죠. 지금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오래 있을 거 아니면 한 3천 정도? 3천이나요? 아니 그럼 3천도 생각 안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 정상인도 돈만 내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은 입원을 취소하고 잠입 취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송비도 드렸는데 며칠이라도 두고 가시죠. 아니에요. 아니 정신병이라는 게 검사만 일주일 잡아놔도 되거든. 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